오늘은 중독성 강한 두반장을 활용해 정통 중국식 어향가지 볶음을 해보겠습니다. 가지를 3개 정도 준비하고 반으로 갈라서 잘랐어요. 어떤 모양이든 원하는 대로 잘라주시면 되어요. 오늘도 역시 파기름을 낼 것이기 때문에 파를 송송 썰어주시기 바랍니다. 돼지고기를 잘게 다져주시거나 다진 돼지고기로 준비해주세요.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붓고 파를 넣어요. 파기름을 내면서 편썰기한 마늘을 추가해주세요. 바로 돼지고기도 넣어 함께 볶아주세요. 굴소스를 한 스푼 넣습니다. 가지를 넣고 후추를 살짝 뿌려 볶아주세요. 양념장 만들기. 빈 볼에 두반장 2스푼, 간장 2스푼, 식초 2스푼, 설탕 2스푼을 넣고 저어주세요. 두반장만 추가되었지 비율이 또 2:2:2:2. 참 쉽쥬? 그리고 녹말물도 미리 준비해주세요. 이제 가지볶음에 양념장을 넣습니다. 양념이 골고루 섞이도록 볶아주세요. 칠리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넣고 썬 홍고추를 넣어서 약간 칼칼하게 할 생각입니다. 엉망진창 맛있는 냄새가 나요. 마지막으로 녹말물을 풀고 볶아주세요. 요리로 드셔도 덮밥으로 드셔도 좋습니다. 다들 맛있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. 매력 만점 어향가지 볶음을 집에서 편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